아니 나는 그 방송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이제 두 커플이네 라고 얘기했던 게 본인 얘기인데 두 커플이네 이제? 두 커플이네 이제? 아이씨 어떻게 우리 얘기해? 기한 탈사랑 나래 얘기가 아니야 이제 두 커플이네 그랬잖아 그때 하연이 하고 있어 저는 여기 나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본인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두 분 엄청 놀리셨잖아요 아니 우리도 아니 우리도 그래 쥐잡듯이 하고 무슨 키스했냐고 막 그러더니 본인 그 기사날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? 두 분이 뽀뽀를 하신 거예요? 자 그럼 전현무에게 한해진다 얘기해줘요 여기까지 지켜줍시다 기사생활이 누구 왜 죽게 했는데 가만히 있어줘 놀랐죠 죽을처럼 그러세요 아니 근데 눈빛이 네네 이번 주에 현무 형 화요일 날 봤을 때 그 눈빛인데요? 내가 저 자리에 앉았잖아. 아유 고소해. 그래서 여자친구의 애칭이 뭐예요? 얘기 좀 해봐요. 네. 좀 얘기해 주세요. 어떻게 만났는지. 그 후배 배우잖아요, 그죠? 네네.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? 아 그럼요. 아, 네, 진짜. 아, 우리끼리 공유해야지. 어떤 배우 형이 소개시켜줬는데 아 소개팅 비슷하게 소개팅은 아니었고 그냥 뭐 같은 이렇게 자리 하다가 그렇게 만나요. 이현현이 먼저 꼬신 거예요? 그렇죠.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. 그럼 여자가 먼저 꼬시는 경우는 잘 없지 않아요? 어떻게 꼬셨어요? 저 어떻게 꼬셨어요? 말문이 막히지. 뭘 어떻게 꼬셔? 그냥 뭐 밥 먹을래? 뭐 이렇게 한 거지. 그다음에 영화 볼래? 뭐 이렇게 한 거지. 영화 보고. 영화 보고.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? 야, 시청률의 아들. 아니야, 궁금해가지고. 아니야, 그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. 그러니까 사귀자 그래요? 밥 먹고 영화 보니까 사귀어요? 그런 게 있어? 야, 사귀자 그랬지. 아, 그래요? 멋있다. 멋있다. 아니, 옆에 사람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무서워가지고. 해야 되기 때문에. 무서워가지고. 아니 뭐 진짜 하루 걸러가지고 이 우리 나 혼자 사는 데서 기사가 엄청 나긴 났는데 다음 네네. 주는 너라는 소문이 있어. 나? 아! 공격 나래.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. 나 괜찮아.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. 나 괜찮아. 뭐야? 갑자기요? 왜 좀 그런 시청률 재석이 씨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열애설이 났잖아요. 네. 형도 나고 저도 나고 했는데 이 댓글들에 하찰한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유, 왜 하찰을 해? 왜 혼자 사는데 연애하냐. 나 혼자 산다지 나 연애 안 한다가 아니니까. 그렇죠. 정답입니다. 둘이 산다도 아니고 네. 그렇죠. 나 혼자 산다.